이번 식용곤충의 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의 산업 동향인데요. 이게 이제 2013년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상황이 됐겠죠. 근데 요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다라고 하는 발표된 자료가 없어서 일단 2013년도 기준으로 전 세계 113개국 20억 명이 곤충을 먹고 있더라. 20억 명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뭐 70몇억이잖아요. 70, 뭐 2억, 3억. 그 중에 20억 명이 곤충을 먹고 있더라. 굉장히 특이하세요. 예, 그래서, 2013년도에 보면 유럽의 11개국, 아시아의 29개국, 그리고 아메리카 쪽에 23개국, 오세아니아의 뭐 이쪽에 이제 14개국, 거의 다죠. 아프리카의 36개국, 이거는 뭐 거의 뭐 모든 나라일 것 같아요. 36개국이나 되면. 예. 그렇게 이 보시다시피 안 먹는 곳이 없습니다. 안 먹는 곳이. 모든 나라에서 먹죠.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때, 이 발표할 때 대한민국은 곤충을 안 먹는 나라로 분류가 됐었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차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식용곤충을 섭식하는 국가는 전 세계에 있으며 증가 추세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특히 세계 식량 문제의 대두와 식용곤충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기업들의 식품 개발이 시작되었고 라고 하는 요 기업들이 아까 나왔던 스타트업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업체들을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진입을 했다가 아니고 스타트업 기업들, 새로운 회사가 곤충 가지고 이렇게 해볼 거야. 뭐돈좀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모인 돈으로 하는 데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저 124개의 기업이 식용곤충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하였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조금 다른 얘기인데 2030년도에는 단백질이 필요한 단백질이 17만 킬로톤 이상인데 이거는 소로 하면 25억 2천만 마리에 해당된다. 뭐 이제 요런 거 자료들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해외 산업 동향에서 세계 식용곤충의 동향 방금 얘기했던 거의 정리입니다. 세계 식용곤충은 90개 과에 370속 이상에서 약 1900여 종이 식용으로 먹히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1900종이 이제 뭐 사람들이 먹고 있는 거죠. 여러 나라 거를 이제 합치니까 그렇게 많다라는 거고. 먹는 인구 아까 얘기했듯이 113개국 약 20억 명. 뭐 여러 지역 이제 보통은 살아 있거나 죽은 식물을 섭취 그러니까 이건 곤충의 먹이 습성이죠. 곤충의 먹이 습성인데 사람이 아니고 예. 잡식성 또는 육식성. 요 잡식성, 육식성의 잡식성의 대표적인 게 기뚜라미. 뭘 줘도 됩니다. 아무거나 뭐 이것저것 그냥 다 먹습니다. 잡식성. 제일 키우기 쉬운 거. 우리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식용곤충 중에 제일 키우기 쉬운 게 기뚜라미. 예, 곤충 재순환 시스템. 중국에서는 실크, 누에 번데기 이런 거를 고단백질의 닭사료로 이제 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갈색 거절이, 밀음이라고 하죠. 갈색 거절이 이제 그 유충, 애벌레, 그거를 키워서 생산한 달걀, 개당천은, 개당천은. 예천의 농가. 돈 많이 벌었어요. 예, 그거는 지금도 천은. 자, 그리고 인도는 누에 번데기에서 기름을 추출한 후 찌꺼기를 가금류에게 이제 먹이는, 그러니까 이제 버릴 게 없다 이거죠. 찌꺼기까지도 또 이제 한번더 쓴다는 그런 얘기고, 뭐 시장 규모 이런 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시장 요거는 뭐또 다른 측면에서 한 건데요. 2015년 세계 식용곤충 시장 규모 3,300만 달러. 이건 뭐 많이 들었던 얘기들이잖아요. 예. 연평균 40% 이상 성장률. 그러니까
좌우지간 장밋빛들 계속 이제 풍선 계속 띄우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뭐 이러한 단체에서 뭐 하고 어쩌고 저쩌고인데 여기도 뭐 지금 굳이 뭐 눈여겨봐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곤충 산업의 사례들을 이제 볼게요. 요거는 엔터큐브라고 하는 거, 요거 좀 나름대로 이제 이름 있는 조금 이제 유명해진 그런 곤충 쪽에서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아마 10월 달에 나주에서 뭐 무슨 뭐를 합니다. 뭐 박람회인가 뭔가를 하는데 거기에 이 회사가 올 거예요. 몇 개 회사가 와요. 뭐 중국의 무언 회사도 오고 뭐 해서 제1회 뭐 곤충 산업 무슨 관련 뭐야 조직체도 만든다 그러고 뭐 등등 하는 게 있는데 예. 거기에도 올 겁니다. 예, 여기 이제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서도 이 회사를 이제 언급을 하면서 자꾸 이제 곤충 산업을 널리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죠. 여기서는 요 보시면 요 컨테이너 있죠. 요 컨테이너 이동식이에요. 여기 차로 그냥 연결해가지고 주르륵 가는데 그러니까 이 안에 사육에 필요한 그런 과정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미니 사육 농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컨테이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가 이 농장을 끌고 다니면서 먹고 싶은 데 가서 싱싱한 걸 그때그때 요리해서 먹으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환경을 가정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음식을 해서 먹는 야외에 이 컨테이너, 곤충 컨테이너를 끌고 가서 거기에서 이제 직접 바로 컨테이너 안에서 곤충의 통을 꺼내서 거기서 이제 곤충들을 꺼집어내서 요리를 해서 먹으라. 뭐, 이런 저거 설정인데 사실 그냥 먹으면 안 되죠. 절식이라는 거 해야 됩니다. 절식, 그죠? 예, 뭐, 최소한 2일 이상을 굶겨서 개들 뱃속에 있는 이물질을 배출하게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요리해서 먹는 거지 뱃속에 뭐 여러 가지 다 차 있는데 그걸 이제 뭐 바로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예, 조금 이제 자, 요거는 벨기에의 고소의 미럼이죠. 미럼 애벌레를 위한 이용한 햄버거인데 요거는 저 분쇄를 하는 거죠. 분쇄를 해서 이 햄버거 패티에 이제 쓰는 겁니다. 그 고소의 가루를 분쇄를 해서 햄버거 거기 그 패티 그거를 이제 단백질 대신이죠. 그러니까 소고기 그 고기 대신에 이 고소의를 활용한 패티를 해서 햄버거를 이제 판매를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또 리빙팜이라고 하는 그런 회사인데요. 가정에서 고소의를 키우면서 먹을 수 있는 키트를 이제 만들었어요. 요 통이 요 키트입니다. 요건 이제 속을 보여준 거죠. 요거 바깥은 요렇게 생겼고, 자, 요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요렇게 됩니다. 여기 제일 위에, 여기다가 성충을 넣습니다. 성충, 큰 거. 성충을 여기다가 이제 몇 마리 놓으면, 저끼리 이제 여기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놓는다는 거죠. 알을. 그 다음에, 그 알에서, 그래서 부화를 해가지고, 아주 작은 애벌레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진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또 자라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가는데 요렇게 떨어지는 건지 요렇게 뭐 어디로 뭐 바깥으로 해서 가는 건지 그런 과정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은 저도 아직 의문인데 어쨌든 요 아주 작은 요 애벌레에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크면 밑으로 간다. 그 다음 단계 밑으로 간다 이렇게 해서 저 나중에는 제일 밑에 이제 그 애벌레 중에서는 말기 애벌레 막 먹을 수 있는 말기 애벌레가 밑에 이렇게 모이게 된다. 그러면 이렇게 저 서랍 열듯이 쭉 빼면 거기는 항상 바로 먹을 수 있는 정도의 큰 그런 애벌레들만 모여 있다. 요거를 요리해서 드세요. 요 기계를 팝니다.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 기계를 만들겠다.
라고 하면서 크라우드 펀딩을 한 거예요. 예. 스타트업 기업 중에 하나죠. 앞에 지금까지 모든 업체들이 다 스타트업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를 하실 수 있겠죠. 이런 거를 연구해서. 예. 그래서 가격이 근데 꽤 되죠. 요 미럼 사육 키트인데 지금 현재 안 파는가 봐요. 제가 인터넷에 얼마 전에도 봤는데 선구매요. 선구매. 프리오더. 프리오더 말만 있고 지금 뭐 주문하면 뭐 며칠 내에 배송됩니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몇 년째 선구매인 거죠. 지금 649달러 개당. 그래서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아마 확실히 파는가 봐요. 요거는 이제 그 50g에 미럼 50g에 30US달러. 네. 이렇게 해서. 예, 요거는 또 유럽 엔토모피지라고 하는 이제 그런 프랑스의 회사인데 이 회사는 자기들이 자기 나라에서 사육 행거를 판다가 아니고 내용 뭐 여기는 안 적혀 있나요? 대만에서 요 타일랜드 해난 대만에서 곤충을 수입을 해서 자기들은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서 팝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메뚜기, 귀뚜라미, 누에, 갯지렁이, 딱정벌레 이런 거를 이제 간식 형태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섞여있는 누에, 지네, 메뚜기, 귀뚜라미, 미럼 다섯 가지 종류를 30마리에 11,000원 정도? 예. 11,500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죠. 비싸죠, 그죠? 30마리야. 근데 이제 뭐, 진에 뭐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지. 그리고 이거는 야생에서 채집한 붉은 개미. 붉은 개미를 6.9유로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콩고산이라고 돼 있네. 예. 그 외에 이제 식용곤충을 이용한 요리책을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거는 뭐 일본인데요.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곤충이 좀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죠? 거기는 외국 거를 곤충을 수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조금 발달이 되어 있죠. 이건 그 대표적인 어떤 저 사례인데, 간장소스를 이 곤충을 이용해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마 조금 되나 봐요. 아마 잘 되나 봐요. 자, 요거는 이제 북미 쪽인데요. 먼저 차풀이라는 그런 회사. 인쇄물에 좀 작아서 그냥 요 화면은 좀 확대를 해놨기 때문에 인쇄물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 유타주에 있는 거고, 예. 미국 내에서는 아주 빠르게 이제 시작한 건데, 요거 에너지바 형태예요. 에너지바. 그러니까 에너지바라고 하면 뭐 강정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강정인데 거기에 그 이 곤충, 고소의 가루, 귀뚜라미 가루 이런 게 이제 들어가서 만들어진 거죠. 그 다음에 요거 BTN 푸드라고 하는 그런 저 회사인데요. 귀뚜라미 파우더를 이용해서 쿠키를 제조하는, 그리고 이제 초콜릿, 카다몬 쿠키, 뭐 초콜릿 저쪽 이제 여러 가지 쿠키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좀 유명해요. 요것도 엑소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뭐 웬만한 저 세미나 가면 예로 드는 회사 중에 하나, 네, 엑소라는 거. 이것도 이제 초콜릿 바입니다. 코코넛, 카카오 너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여기도 그런 얘기 있죠. 킥스타트에서 모금을 시작했다. 3일 만에 목표한 2만 달러를 달성하고 회사를 설립했고, 이런 얘기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여기도 보면 그렇죠. 이건 귀뚜라미 파우더를 넣어 단백질을 3배가량 더 높인 스낵인데, 이건 스낵이에요. 스낵. 칩이죠. 칩. 감자 칩. 뭐 칩 종류죠. 하버드대학교의 여학생 3명이 이제 모금, 이쪽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모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창업 이런 저 대회가 있대요. 그 외국은.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하는 것도 있고, 주 단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주 단위에서 우승하면 또 이제 그 미국 전역 우승한 사람들 또 다 모아놓고 거기서 또 대회 열어가지고 1등하면 뭐 상금 뭐 해가지고 뭐 몇억 그냥 공짜로 그냥 주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여기도 그렇게 이제 시작된 거고, 7만 달러. 오, 꽤 많이 모았네, 그죠? 네. 요거는 미국의 휴스턴에 있는 회사인데, 요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밀러라이트 탭드 퓨처라는 그런 어떤 사업제한대회. 사업제한대회에서 휴스턴주에서 우승해서 2만 달러를 획득을 했고요. 9월, 이미 이제 요번 달인데, 10만 달러 상금의 최종 우승을 남겨놓고 있다고 제가 이제 요거 얼마 전에 이제 확인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기뚜라미예요. 여기는 기뚜라미를 원료로 하는 에너지바, 에너지 파우더 제조 판매. 이건 이제 주로 헬스하는 그런 데 판매되는 그 단백질 그 가루들 있죠. 예, 그런 거를 만들어서 파는 거죠. 이것은 이제 캐나다의 그 맥길 대학 과정에 있는 다섯 명이 마찬가지 펀딩으로 창업한 그런 적인데요. 예. 뭐 비슷한 얘기니까 일단 넘어가고, 이제 중국 쪽으로 오면 하오총미름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는 슈퍼미름 사용농가인데요. 미름보다 조금 커요.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슈퍼미름은 그 식용으로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매월 50톤의 살아있는 미름을 생산합니다. 매월 굉장하죠. 예. 연간 200톤의 건조 미름, 건조예요. 건조 200톤을 북미, 유럽, 호주, 동남아시아 등등에 수출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중국은 아직까지 이거를 좀 먹을 수 있을지, 예. 그럼 사료용으로 가져오는 건 모르겠는데, 예. 좀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식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곤명, 운남성 곤명에 있는 상온 미식성 식당인데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그 보면, 여기 뭐 여러 가지 그 깃두라미 비슷한 것들 막 해서 있죠. 일종의 푸드코트인데 곤충 튀김 요리들로 굉장히 많이 그 튀김 요리들이 많은 그런 이제 식당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저 애벌레 종류고요. 그죠? 요거는 북경에 있는 겁니다. 진치덕 시장, 식당하고 왕푸진거리라고 하는 데인데, 뭐, 여기 이거는 불가사리죠, 그죠? 불가사리, 곤충은 아닌데, 뭐, 불가사리도 튀겨서 팔고, 이쪽에 보면 이거 거미, 거미도 튀겨서 팔고, 예, 뭐, 꼬치에 꽂아가지고, 뭐, 여러 가지 요리들을. 그래서 이제 곤충 꼬치 요리들이 다양하게 있는 그런 거리라고 하네요. 대표적으로 여기 이제 전갈튀김, 요게 조금 유명한가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수업에도 나왔죠. 전갈이 뭐 그렇게 징그럽냐. 전갈이나 뭐 바닷가재나 아니면 그 우리 시골 개울에 있는 가재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왜 뭐 생긴 거 보면 진짜 그게 그겁니다. 그죠? 예, 다만 전갈은 이제 꼬리가 있다 없다 그건데, 그래서 다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자, 요건 중국의 뭐 후조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회사인데요. 예. 예, 누에로부터 실크 아미노산, 실크 펩타이드 파우더 등등 누에로 재료로 해서 여러 가지 파우더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 건물 한번 보십시오. 아주 그냥 무슨 성이에요. 성. 굉장한 그런 뭐 형태를 갖고 있죠. 요거는 대만에 타일랜드 유니크라는 회사인데요. 2003년도에 설립됐대요. 굉장히 좀 오래됐잖아요. 그죠? 식용곤충 관련 제품을 농장에서 직접 사육하는데요. 세척과 동결 후 식품으로 제조한다.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요거는 각종 곤충 16봉지. 여기 보면 뭐 전갈 비슷한 것도 있고요. 뭐, 예, 깃두라미도 있고, 이건 물방개인가요? 예, 물방개 같은 것도 있고, 메뚜기도 있고, 뭐 있어요. 각종 곤충 16봉지에 69달러. 16봉지에. 예, 넘어가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는 뭐, 이런 뭐, 킥스타트업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국내는 어떠냐? 국내 곤충 산업. 옆에는 혹시 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보시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떤 수업이든. 이게 이제 농진청 쪽에
그래서 발간된 건데요. 11년도에 보면 식용은 아예 없었죠. 시장이. 11년도는. 15년도에 보면 여기 보면 60억이 있다 라고 하는데 요 60억이 진짜 60억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60억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놨죠. 자, 20년도에는 이게 엄청나게 늘어서 1014억까지 늘어날 것이다.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표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식용곤충을 곤충산업의 식용 분야에 안 뛰어들 이유가 없어요. 이 표대로 하면. 그죠? 예.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증가율 1590% 증가. 뭐 환상적이죠. 그죠? 예. 굉장합니다. 자, 뭐 이것도 표를 보셨을 수도 있는데 뭐 어쨌든 곤충산업 종사자를 보면 이것도 엄청 늘어납니다. 2015년 12월 기준, 이 불과 2년도 안 되죠. 1104명의 종사자가 있었고 농가로 하면 724개의 농가가 있었다. 그런데 1년 만에 엄청나게 늘어나죠. 밑에 있죠. 1821명, 1100에서 1800까지 갔어요. 7, 80% 늘어났죠. 724농가에서 1261농가가로 늘어났어요. 거의 뭐 한 70%, 70, 한 2, 3% 늘어났습니다. 1년 사이에. 그러면, 그렇죠. 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육 농가들은 늘어나고 진입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데, 아, 뭐야, 그 소비는, 뭐, 이 현장에서 보기에 작년이나, 올해나, 뭐 특별히 달라졌나? 이제 이와 같은 이제 느낌이 드는 게 그게 좀 안타깝죠. 그래서 이제 드리는 말씀이 히트 상품이 나와야 된다. 그거를, 우리 같은 일개 농가가 그거를 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이 누구든지 저 새우깡 같은 한번 히트를 칠 수 있는 어떤 제품 하나만 딱 내면 허니버터칩이든 뭐든 그와 같이 히트 상품 하나만 딱 나오면 그러면 뭐 사람들 인식에서 이제 확 달라지면서 그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이런 저 가공업에 진출을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국내 식용곤충 생산 농가 가공업체 현황이고, 이거, 방금 얘기했던 거고요. 요거는 저, 요거를 위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요게 2014년도에 조사한 건데요. 너무 영세하다. 그걸 이제 한마디로 보여주려고 하는 표입니다. 매출액, 천만 원 미만이 그 106 농가 중에 58%. 그러니까, 58농가. 50%가 넘잖아요. 그죠? 1000만에서 3000만 원 미만이 19농가. 3000에서 6000만 원. 매출입니다. 이익이 아니고 15농가. 예. 6000만 원에서 1억 번다 뭐 4농가. 뭐 1억에서 3억이다 2농가.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게 요게 이제 2014년도지만 어쨌든 몇 년 전이지만 3년이죠. 2014년 규모니까 2015년에 조사한 거죠. 조사는 2년 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직도 너무나 영세하다. 우리들 사육 농가들이 다들 보면 25평 기준이에요. 대부분 농가들이 키우는 게. 왜냐하면 정부에서, 그러니까 농진청에서 사육 농장을 이제 한번 만들자. 그러니까 그 다른 모든 농가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런 샘플 사육 농장을 한번 만들자라고 해서 만들었는 게 처음에 그렇게 만들었던 게 25평 규모였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처음에 아마 50평이나 100평으로 만들었으면 따라하는 사람들이 전부 50평이나 뭐 이렇게 이제 지었을 텐데 처음에 그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니까 왠지 자기들도 다 이게 몇 평이에요? 뭐 이와 같이 하다가 똑같이 이제 짓고 똑같이 짓고 이렇게 이제 됐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이 25평 규모의 그런 이제 사육장을 지어서 하는 분들이 많다. 그 정도로 이제 영세하다.
설비비요? 어떻게 하느냐인데요. 그 다른 분들한테 이건 좀 물어보셔야 될 상황인데 이건 제가 이제 정확진 않으니까 일단 저기 하우스 뭐 우리 일반 하우스 짓는 비용 있잖아요. 일반 하우스 짓는 비용에서 위에 이제 그 겹이 이제 들어가는 게 있고요. 보통 7겹 이렇게 하거든요. 7겹. 그러니까 뭐 저 비닐 덮고 뭐 그다음에 보온재 뭐 덮고 또 뭐 하고 차광막 제일 마지막에 차광막 듣고 이렇게 비닐이 이제 몇 번 가죠. 그렇게 하는 그 비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추가 들어가는 거는 하우스 안에 이제 컨테이너 형태 짓는 거. 요게 이제 제일 싼 거죠. 제일 싼 거. 그 비용은 제가 뭐라고 이제 정확히 답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준 안이라는 게 이런 하우스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 저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저 샌드위치 패널 형태로 이렇게 이제 했는 거로 이제 들었고요. 금액은 제가 모릅니다, 솔직히. 예, 그 부분. 자, 그래서 이 굉장히 영세했었다는 거고, 2년이 지나서 이제 조금은 좀 규모가 커져서 요즘은 뭐 협동조합이니 뭐니 등등 해서 이제 저희 것처럼 주식회사나 뭐 이런 데 이제 회사들도 생기고 하니까 이제 조금 달라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자, 요거는 마찬가지 2014년도에 가공업체 현황인데, 가공이나 유통하는 업체가 17업체들이 있었는데 마찬가지 매출액 1,000만 원 미만이 17업체 중에 11개 업체 뭐 이런 정도. 그래서 2015년 2년 전에는 거의 시장이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합쳐보니 얼마 되겠습니까? 예. 총 매출액 4억 6천으로 돼 있네요. 2년 전에 4억 6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뭐 요거를 떠나서 2015년도에 아까 그 표 앞에서 본 표는 60억이라고 이제 잡아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산하는 방식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이 왜 17업체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뭐 어쨌든 저는 이제 직접 그쪽을 했는 사람이 아니라서 모르겠는데, 여기서 보면 깨끗해 봐야 2014년에는 4억, 여기에 신고 안 된 거가 주로 저런 데겠죠. 군뱅이 관련 현재 농가들인데 뭐 개별적으로 그냥 나는 키워서 팝니다. 난 신고도 안 했고, 뭐 굳이 신고해야 되나요? 뭐 난 그런 건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런 사람들 빠져 있을 거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4억이었던 게 2015년도에는 아마 우리나라 전 시장이 한 60억은 됐을 것이다라고 앞에 이제 표에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그런 이제 수치가 나왔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식용곤충 7종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는 이제 백강잠 누에인데요. 누에 그 애벌레 말기 정도에다가 백강이라고 하는 균을 이제 투여를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하얗게 단단하게 이제 말라버리는 그런 이제 병인데요. 일종의 병균을 주입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백강점 누에라고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식용이 아니고 오히려 약용으로 쓰이죠. 우리가 식용으로 먹는. 그런데 어쨌든 식용으로 분류가 지금 돼 있고요. 여기서 보이는 요 백강점 누에 번데기 그리고 메뚜기. 요 세 가지는 우리가 옛날부터 먹어오던 그런 이제 식품으로, 먹어오던 거로 해서 일반 식품으로 당연히 이제 게재가 이미 돼 있던 그런 세 가지입니다. 곤충 중에서 일반 식품으로, 약재나 이런 게 아니고 일반 식품으로 요건 세 가지는 돼 있습니다. 메뚜기까지. 예, 배메뚜기.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머지 있는 것들은 요거 힘전박이 꽃무지 유충이라고 하는 거, 요게 군뱅이입니다. 군뱅이.
요걸 굼벵이고 요 성충이 흰점박이 꽃무지라고 합니다. 꽃무지라는 그런 곤충 중에 일부죠. 한 종이죠. 그 다음에 갈색거절이 유충인데요. 이것도 갈색거절이 성충은 아니고 유충만. 그래서 요 뒤에서 나오는데 앞에서도 나왔죠. 고소해 고소해 하는 말인데 요거를 고소해라고 부르고요. 요 흰점박이 꽃무지의 유충 요거를 군뱅이라고 안 부르고 꽃뱅이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예. 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바로. 뭐 개인적으로 먹는 건 누가 뭘 하겠습니까만은 이제 이 흑알을 한다는 거는 이렇게 한다는 거는 자기가 먹는 건 상관없죠. 유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 거를 유통하면 법에 걸려요. 팔면 안 돼요. 뭐 개인적으로 하는 건 누가 모르면 상관없는데 어쨌든 그걸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걸 먹은 사람이 신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걸리는 거죠. 그런 거 없다면요, 뭐. 예. 여기 있잖아요. 아, 너무 작나요?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풍뎅이 비슷한데 약간 길어요. 약간 길쭉하게 생겼어요. 네, 바퀴벌레보다는 훨씬 작고, 더 작고. 그 다음에, 예. 쌍별 깃두라미. 왕 깃두라미 아니고요. 쌍별 깃두라미입니다. 이 쌍별 깃두라미는 월동을 하지 않아도 다시 또 그 애벌레로 부활을 하고 알에서, 그 다음에 왕 깃두라미는 동면을 거쳐야만 이제 그 부활을 하는 건데 그건 아직 식용 아닙니다. 자, 일단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빨간, 요 메뚜기를 요쪽까지 빨갛게 놨네. 요건 아니고, 생건 아니고, 요쪽 말린 거를 먹겠죠. 네. 예, 그래서 뭐 일반적인 내용들 뱀메뚜기의 과거에 즐겨 먹던 식품이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예, 이제 중요한 거는 건조한 메뚜기 경우 70%가 단백질이다 그런 거고요. 뭐 천식 치료 위장 그 다음에 위장 비장에 효과가 있다. 해열 작용과 간 보호 효과도 있다. 뇌 번데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먹었겠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집은 이거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수시로 경동시장에 가서 이거, 뭐, 만 원짜리 이런 거 사가지고 수시로 먹습니다. 네. 자, 요거는 100g당 단백질 함량이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 발육 촉진, 고지혈증 개선, 뭐, 등등 여러 가지 있죠. 백강잡 누에 흰 가루병에 걸린 누에 나비 유충을 건조한 것인데 걸린 거를 건조한 게 아니고 아예 흰 가루병을 그냥 뿌려주죠. 그래가지고 일부러 만들죠. 예. 그다음에 이거는 경련을 진정시키고 가래를 삭히고 뭐 등등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이게 갈색 거절이 유충입니다. 이름을 고소해로 지어놨고요. 이게 원래 우리나라가 이거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사료용 곤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식용으로 인식을 안 받고 그냥 사료용이다라고 알고 있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동물 사료용 뭐 등등 애완동물들 사료로 준다든지 그랬던 건데 외국에서 이걸 식용으로 이제 널리 알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 2013년도에 미래의 식량은 곤충이다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예를 든 것도 이제 그 든 것 중에 하나가 이 갈색 거절이 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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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도 아 이걸 먹어도 되나 보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인식이 지금 바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죠. 예, 단백질도 많고 지방도 좋고 또 불포화 지방산 있고 성인병 예방 도움 주고 기침 가래 뭐 중풍의 효과. 예, 쌍별 깃두라미. 오늘 드셔보실 거예요. 예. 그, 고소에도 드셔보실 거고, 깃두라미도 드셔보실 거고, 뭐, 예, 요 꽃뱅인데요. 여기 이제 흰점박이 꽃무지의 애벌레. 이름이 꽃무지, 흰점박이 꽃무지의 꽃자. 그 다음에 군뱅이의 뱅이. 이래가지고 꽃뱅이.
이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굼벵이가 워낙에 좀 안 좋은 느낌으로 사람들한테 다가가니까 새로운 이름을 짓자라고 해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예, 굼벵이로 불리고요. 한약재로 주로 쓰이는데 단백질 함유율이 굉장히 높고 예, 뭐 혈액순환 개선에 좋고 간에 좋다 그러고 뭐 강장제도 좋다. 예, 요건 장수풍뎅이 해볼래요. 이게 굼벵이 그러니까 꽃뱅이보다 좀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커요. 이놈은 생명력이 굉장히 길어서 뭐 사육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제 굶기면 보름 굶겨도 꿈틀거리고 막 그런 데잖아요. 예, 저는 이제 예, 사육 쪽은 조금 약하니까 예, 들은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예, 간 관련 질환과 야뇨증, 중풍 등의 질병 치료에 쓰였고요. 뭐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예, 그 다음에 국내 곤충 산업의 식용 곤충 관련해서 용어 정리 관련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먼저 여기 보면 한시적 식품이라는 말이 있고 일반 식품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거 구분은 좀 하셔야 되고, 그리고 요 방금 얘기를 드렸던 이름 공모 과정 요거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한시적 식품이라는 말은 정부 기관에 의해 승인받은 업체, 그 업체에 의해서 승인받은 형태와 제품으로 판매를 해야만 되는 그런 제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일반 식품으로 가기 전 단계로 이제 써요. 그러니까 식약처에다가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기뚜라미를 예를 들면 기뚜라미를 일반 식품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그쪽에서 이제 이게 무해하고 그러니까 인체에 해가 없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육 과정에서 문제가 없고 등등에 대한 거를 증명을 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임상 같은 거를 이제 제대로 안 거쳤기 때문에 일단 한시적으로 이제 그 기간을 두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품이 있을 때 이거를 요리를 하는 방법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느냐 없느냐 뭐 이와 같은 것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 식품으로 가기 전에 전 단계에 한시적으로 일단 기한을 둬서 사전에 점검하는 그런 단계, 그거 이제 한시적 식품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정부 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승인을 받지 않은 회사 업체는 가공을 하면 안 돼요. 가공 자체를. 가공 자체를 아예 하면 하는 즉시 불법입니다. 하는 즉시. 네, 그래서 정부 기관에 의해서 승인받은 업체, 그리고 승인받았긴 했는데 가공하는 것도 승인받은 형태로만 가공을 해야 돼요. 나는 이제 정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내 맘대로 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해서 막 만들어서 이제 뭐 팔면 되냐? 그거 안 돼요. 예, 그 단계. 그게 이제 한시적 식품인데 그래서 이제 2014년 11월에 한시적 식품으로 갈색 거절이 유충과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을 한시적 식품으로 등록을 했어요. 등재가 됐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그 만들 수 있는 업체는 정부기관에서 의해 승인받은 업체. 예를 들면 뭐 남양주에 있는 인섹트 비전과 같은 어떤 업체. 그런 업체만 이걸 만들었어야 되는 거고 일반 사람들은 그걸 만들면 안 되는 거였죠. 자, 그리고 2015년 6월에 또 한시적 식품으로 추가를 하게 되는데 장수풍뎅이 유충을 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5년 9월에는 기뚜라미, 쌍별 기뚜라미, 정확히 쌍별 기뚜라미를 추가를 이제 하게 됐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해서 한시적 식품이 최소한 1년 정도 이상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농진청 쪽에서 그 여러 가지 그 보완 자료를 계속해서 내는 거죠. 뭐 검사해 봤더니 이런 건 이렇더라. 또 이런 형태로 그 가공을 해 봤더니 뭐 견장 뭐 어떻더라. 그다음에 또 그 원재료는 뭐 그냥 키워 가지고 그냥 바로 삶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기 최소한 2일 이상의 금식을 하도록 절식을 하도록 무조건 법에 넣었다. 뭐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제 그 보안사항들이 충족이 되고 났을 때에 아 그래 그러면 이건 누구든지 그러면 가공할 수도 있는 그런 일반 식품으로 전환해 줄게
그게 이제 식품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시적 식품이라는 게 이렇게 있었고, 곤충 관련해서는 이러한 날짜에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됐었다는 거고요. 또 앞으로도 뭐가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후보, 현재 농진청에서 한시적 식품으로 등록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후보, 앞으로 일반 식품 가능성 있는 그런 것들, 풀무치, 아메리카 왕거절이, 그러니까 아까 그 거절이 갈색 거절이보다 좀 커요. 크고, 그 다음에 번데기, 숯불 번데기, 벌이죠, 벌. 숯벌의 번데기. 요거 세 가지가 현재 이제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겁니다. 아마도 한 5년 후에는 뭐 풀무치를 키워볼 거야, 뭐 이렇게 될 날이 오겠죠. 됐어요? 아직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후보 검토하고 있다고요. 생산 농가에서 그냥 하면 불법입니다. 생산 농가에서 그 가공업 등록을 해야 돼요. 가공업 등록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가공업 등록을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뭡니까? 그 2종 걸린 생활 공간. 2종 걸린 생활 공간 내에 해야 되고. 아니요. 가공은 되죠. 아니, 그러니까 사육 이런 게 이제 좀 문제가 되지만, 가공은 저 2종 그 걸린 생활 공간이 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 오폐수. 아니요.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 아, 그럼 당연히 안 되죠. 그것은 2종 걸린 생활 공간이라는 곳에서 해야만 되고요. 일단은 그 2종 걸린 생활 공간이라는 그 공간 자체가 생산한 농가하고는 완전히 달라야 되죠. 예. 달라야 되죠. 냄새가 있죠. 예.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청에, 뭐 여기 시청이잖아요. 제가 직접 가서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이제 최종적으로 저것만 안 했죠. 설립만 안 했죠. 다 했죠. 2종 걸린 생활 인 곳에 주소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계약하지 마세요. 이래요. 계약하지 마세요. 2종 걸린 생활 공간을 찾아서 마음에 드는 그런 평수와 뭐 어떤 조건이 맞는 주소지를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여러 개 갖다 주면, 그러면 그것을 보고 이쪽에 시청에서 여기는 이러이러해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을 해서 다시 얘기하겠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런 곳을 찾으세요, 저런 곳 찾으세요 하면 손님 너무 힘듭니다. 예? 그냥 돌아다니면서,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최소한 2종 걸린 생활 공간의 이고 이제 그 가공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이제 부동산에서 얘기하면 그런 주소지를 몇 개를 가지고 오세요. 그래서 그것만 이제 만족이,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오수관, 하수관 이런 거 이제 자기들이 그거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가공업을 하는 데에 오수가 어느, 그 오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자기들이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아, 그러면 그 건물 근처는 하수관이, 오수관이 어떠니까. 그러면 여기는 되고, 그거는 그런 그 시설이 없으니까 연 안 되고, 뭐 그런 판단을 이제 해주겠다. 자, 그런 과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어떤 곳이 되는 장소라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별거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일반 모든 식품들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어떤 제품을 제조를 하겠다라는 거 신고를 하는데, 그 신고하는 절차는 그거예요. 처음에 그 원료가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각 단계별로 절차를 서술하라. 이게요. 원재료로 왔다. 그러면 세척을 한다. 세척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세척을 하는데, 세척을 할 때 폐수가 몇 리터 정도 나온다.
뭐 5리터 정도 나오냐, 뭐 100리터가 나오냐, 그 폐수. 그래서 이제 이러한 폐수의 그 양에 따라 가지고 여기는 되고 안 되고 이것도 자기들이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만들 그 식품,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서술을 하라. 그러면 뭐 세척, 그다음에 건조, 건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건조한다. 그래서 이제 그 건조가 그 건물에서 부적합하다라고 판단하면 그것도 안 내겠죠. 예, 그런 거. 그리고 이제 뭐 그 제조를 어떻게 하고, 제조하는 시설은 뭐 어떤 시설, 뭐 환을 만든다, 뭐를 만든다, 뭐 그런 것들을 그 순서에 따라 가지고 예시까지 줘요. 예시까지 다른 어떤 식품의 예시, 그 파일을 줘요. 아예 거기에 이제 내용만 바꿔서 써서 넣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주면, 이제 여기 허가를 내려주면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어요. 지금 뭐, 예. 근데 그렇게 시도를 별로 많이 안 해봤을 거예요. 시도 자체를. 아니요. 마찬가지겠죠. 저도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다 알아보고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돌아봤습니다. 저도. 돌아봤는데, 그러니까 만들기는 만들겠는데.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만들어 놨을 때, 예, 소비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돈은 별로 많이 안 듭니다. 사실 그러니까 만들고자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환을 만든다, 뭐 무슨 단, 뭐 다 해가 좀 굵은 환을 만들든, 파우치 만드는 거에 돈 얼마 듭니까? 그죠? 뭐 몇 개 이제 시설 갖다 놓으면 되고, 근데 그 만들면 뭐 하냐는 거죠? 예. 판매가 자신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일반 사람들의 인식이 아직은 아니다. 아직까지. 당장 이제 제가 여기다가 조금 이따 기뚜라미하고 이래 드릴 텐데, 드시겠어요? 드시겠습니까? 어르신? 아, 그럼요.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10분을 물었을 때, 8분이 일반 시민 지나가시는 분들한테 물었을 때, 그래야 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야 당연히 관심 있어 오셨지만, 지금 당장도 요 시청 앞에 가서 기뚜라미 쫙 놓고, 지나가시는 분들 불러가지고 드세요 하면 10분 중에 몇 분 드시겠냐 이거죠. 아직까지도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인식 전환, 인식 개선, 이 사업이 이러한 그 과정이 절실히 필요한데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게 대기업에서 히트 하나 치는 거. 한 방에 바꿀 수 있는 게 주부들. 그래서 근데 이제 주부들은 바뀌기 힘들고요. 농진청에 이런 이제 그 있는 분들이 생각하는 거가 어린 세대를 지금 보세요. 이 어린 세대들이 어른이 됐을 때 그때를 봅니다. 지금 하는 정책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저 농림청에서도 상당히 긴 시간을 보는 거죠. 한 세대를 보는 거예요. 20년 후, 30년 후. 에는 이 곤충 산업 식품,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거부감 없이 아마 접근을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이 농진청이나 이런 국가의 그런 여러 가지들이 어린아이들의 인식 개선 쪽으로 이제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이 애들이 컸을 때에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세대, 그 시기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하나 이제 차곡차곡 기반을 지금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시적 식품. 일반 식품은 누구든지 가공 및 판매할 수 있는 식품이다. 그렇고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섭취해온 누에 번데기, 백강잠, 누에 메뚜기는 일반 식품으로 이미 인정이 되어져 있고요. 2016년, 요때 이제 처음으로 16년 3월에 갈색 거절이 유충과 쌍별 기뚜라미가 원료로 이제 고시가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 말에 장수 풍뎅이 유충과 흰점박이 꽃무지 유충, 군뱅이, 요게 일반 식품 원료로 고시가 된 거죠. 이때부터 누구든지 제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가공업 등록을 하고 누구든지 제조를 하면 된다. 그리고 저 논란이 됐던 게 저런 게, 그 경찰에
뭐 많이 이제 근거가 됐든 그 단속이 됐던 것 중에 군뱅이 하시는 농가들이 주로인데 군뱅이 하면서 세척을 하고 건조를 했어요? 건조해서 팔았어요? 이게 위반이냐 아니냐 이거죠. 어떤 데서는 위반이다 그러고 가공 왜 했냐? 잡아가지고 경찰에서 뭐 단속하고 그랬어요? 그럼 이걸 가공일까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래요? 글쎄요. 집에서 해서 직접 드시는 건 상관없어요. 그걸 이제 판매를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 그렇죠. 예, 행위 자체는 가공인데 그걸 자기가 먹는 거는 누가 뭐라 안 그럽니다. 그거를 판매를 하면, 예, 그 허가 그 이제 가공업 등록을 하고 이제 판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그래서 군뱅이를 씻어서 건조를 해서 건조한 거를 팔았다.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그걸 단속을 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의들을 했던 거고 그 과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아니 고추는 안 말려서 파냐? 고추는 말려서 팔아도 안 말 안 하고 어? 군뱅이는 말려서 팔면 그게 뭐 불법이냐? 예, 그렇게 된 거죠. 이 핵심이 요겁니다. 고추를 예를 들면서 곤충농업이다. 고추도 농업이다. 고추는 말려서 팔아도 되니까 이것도 말려서 팔면 되는 거다. 그렇게 정리해달라. 그게 이제 농진청 쪽에서 강력하게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래서 그건 그런 쪽으로 정리가 됐답니다. 예. 그래서 말려서 파는 거는 가공이 아닌 걸로 이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게 9월 2일 날 세미나에 가서 제가 들었던 거예요. 9월 2일 날.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름 얘기들이 지금 나왔었는데 요게 농림청에서 여러 가지 참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곤충 분야가 상당히 앞서가고 있어요. 식용곤충이 미래 식량이다라고 얘기가 나오기도 전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식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2010년 경부터 이미 농진청 산하에 식용곤충을 연구해라라고 해서 아예 그냥 곤충팀에서 그런 연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게 발표가 됐고 그랬던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도 상당히 앞서가는 어떤 예 중에 하나죠. 이름에서 오는 거부감을 없애주자. 갈색 거절이 유충. 뭐냐 갈색 거절이가 뭐고 이름도 모르겠다. 뭐 미름 어쩌고 그런데 이게 미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 이게 무슨 왜 외국 말을 외국 이름을 자꾸 갖다 대냐 뭐 이런 소리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거부감 없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거를 이름을 한번 공모를 해보자 해서 2014년에 공모를 했고 15년 5월에 이제 최종 선정이 됐는데 먼저 갈색 거절이 애벌레를 고소해라고 하자. 고소한 맛을 내는 애벌레니까 고소해로 하자 이렇게 됐고요. 이제 흰점박이 꽃무지의 애벌레 군뱅이죠. 군뱅이를 꽃무지의 꽃과 군뱅이의 뱅이를 합쳐서 꽃뱅이라고 하자.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그냥 뭐 장수의 장수 애벌레의 애자 합쳐서 장수의 어이구 뭐 괜찮네 장수의 이래가지고 이제 장수의 쌍별이 쌍별 귀뚜라미는 그냥 쌍별이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건 아셔야죠. 어쨌든 고소에다 꽃뱅이다 장수에다 쌍별이다 이러면 뭘 얘기하는구나 이거 정도는 최소한 올 수 없도록 하셨으면 예, 이해를 하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곤충산업의 현황에서 사육기준. 사육기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육기준이 쭉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곤충은 일곱 가지 곤충이 있는데 뭐 일반 식품으로 허가가 났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렇게나 키우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산에 있는 거 군뱅이 쭉 모아가지고 말려서 팔았어요. 됩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와 같은 사태가 있고 그와 같은 상황이 있고 어떤 분이
드셨는데, 사서 드셨는데, 그게 뭐 산에 있는 그런 거 막 모아가지고 나한테 팔았다더라. 이거 한번 뉴스에 타면, 그러면 누가 그걸 먹겠습니까? 걔들이 산에서 뭘 먹은지도 모르겠고.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먹이는 어떤 먹이를 먹여라. 그리고 사육을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키워야 된다. 그거죠. 그런 조건을 만족, 그러니까 그 찍힌 것들만 판매를 해라. 그렇지 않은 거는 판매하면 불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사육 기준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이 사육 기준을 또다시 저 식품부나 이런 데다가 제시를 했겠죠. 우리는 이런 식으로 키우니까 이걸 일반 식품으로 이런 조건에서 한 거니까 일반 식품으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뭐 좀 작죠? 자라서 좀 안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확대를 하면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식용곤충 사육시설의 시설에서 온도, 습도 조절이 가능해야 된다. 온도, 습도 조절이 불가능한 데는 불법입니다. 예. 그리고 독립된 공간이어야 된다. 예, 사육시설이 있는데 사육시설 옆에 뭐 사료실이 있어요. 사료실이 바로 막 문도 없이 칸막이도 없이 있어요. 어, 불법이에요. 그런 것. 그리고 주변에 오염원이 없어야 되고 이거는 상당히 그 주관적인 얘기죠. 뭐 청결해야 된다. 예, 뭐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사육일지를 작성을 해야 된다. 뭐 이거 몇 년간 또 2년 이상 계속 놔둬야 돼요. 없애면 안 돼요. 누가 와서 보고 갔다고 해서 일지 없애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사료. 사료는 주로 이제 부식성 곤충이라고 하는 흰점박이 꽃무지 애벌레와 장수풍뎅이 애벌레는 요거는 다른 거는 뭐 일단 아니고 요거는 발효톱밥에 사용되는 목재를 원목이나 폐목재로 해라. 원목이나 폐목재. 단 폐목재에는 페인트, 방부제 등이 묻지 않았어야 되고 중금속에 노출되지 않은 것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이 그 짠글씨 속에 이제 내용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요 폐목재가 상당히 좀 마음에 안 저 걸려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9월 2일 날 세미나에 가서 한번 또 질문을 했죠. 그 폐목재라기보다는 버섯 배지. 버섯 배지라고 하는 거 있어요. 뭐 새송이 버섯이나 이런 버섯을 키울 때 그 벽돌처럼 이렇게 막 생긴 그 있죠. 덩어리. 거기서 이제 버섯이 막 나잖아요. 그럼 버섯 따고 난 그걸 이제 배지라 그래요. 버섯 배지. 그거를 버렸어요. 지금은. 그 좀 딱딱해집니다. 나중에는. 딱딱해지는 그걸 버렸는데 그거 버섯 배지 자체가 참나무로 만든 거예요. 참나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가져와서 분쇄를 하고 새로운 또 첨가물을 넣어서 그 다음에 그 먹이로 만드는 거죠. 발효를 해서 군뱅이의 먹이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아 저는 이게 어감도 그렇고 이게 먹는 사람들이 이런 그렇게 버섯 배지를 먹여서 키워서 나한테 준 거다. 그걸 먹었다라고 이제 그 사람이 들으면 좋은 생각을 할까 나쁜 생각을 할까. 그래서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의도에서 한번 손 좀 들어가지고 버섯 배지를 사례로 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도 되는 거냐 좀 아니지 않느냐. 일단 버섯 배지도 폐자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버리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했는데 대답은 괜찮다. 괜찮다. 발효시킨 건데 예, 그런데 또 다시 발효해요. 또 새로. 그 어쨌든 간에 괜찮답니다. 그 뭐 상당히 높으신 분이 괜찮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깨갱했는데 그래서 어감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폐목재 이런 말이 이제 들어가는 거는 저는 웬만하면 먹이로 안 했으면 좋겠다.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 예. 자, 그렇습니다. 그렇고, 예. 당연히 버리는 거죠. 아, 당연히 버리는 건데요. 아니, 버릴 수밖에 없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톱밥은요, 발효 톱밥인데, 발효 톱밥을, 뭐, 예를 들어, 군뱅이한테 줬다. 그럼 얘들이 먹고, 먹잖아요?
이게 먹이에요. 먹이. 먹고 그 다음에 똥으로 싸거든요. 그건 똥이에요. 예. 같이 먹죠. 같이 먹고 배추를 그냥 그 톱밥만 나가는 거고 거기에 이제 붙어있는 미생물은 일단 뱃속에 들어가서 미생물은 자기가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으로 내뱉는 거는 똥인 거죠. 그러니까 그 톱밥인 거죠. 순수한 그 목재지 재질의 톱밥 고거리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그 똥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거인 거죠. 예. 완전 발효 생톱밥에다가 한 일곱 가지를 쓸 거예요. 그거 이제 그 뭐 어떤 과정이 있는지 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저 지난번에 학교장님 뭐 말씀하셨잖아요. 시흥에서는 그걸 산다고 포대에 3,000원인가 뭐 얼마에 산다고 그죠? 예, 시흥시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분변토라 그래서 예, 지렁이 똥과 같이 이제 그렇게. 자, 그런 내용이 있고 추라관리 얘기가 있습니다. 추라관리는 그 사육 기준에 보면 흰점박이 꽃무지, 꽃뱅이, 군뱅이 요거는 100일 이내에 그것을 출하를 해라. 뭐 105일, 뭐 100일 넘은 것을 이제 출하하지 말라. 예, 그런 얘기고요. 장수풍뎅이처럼 180일 이내 것을 출하를 해라. 예. 그 다음에 출하 관리를 위해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10도씨 이하에서 냉장 보관하는 것은 뭐 괜찮다. 출하 시 2일 이상의 절식을 의무로 해라. 예. 절식 안 한 것을 팔면 불법입니다. 씁니다. 절식 안 한 거는 쓰고 맛도 없고 뭐 냄새도 나고. 그리고 이게 2일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뭐 다양하게 막 여러 가지 형태로 해봅니다. 뭐 어떤 사람은 5일 굶겨보기도 하고 4일 굶겨보기도 하고 나라에서 이렇게 하라 해도 알아서 농장 사는 사람들이 가지가지 방법들을 다 써서 제가 아는 뭐 여러 사람들도 희한하게 뭐 다 합니다. 뭐 강귤 뭐 먹이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바나나 먹이기도 하고 뭐 수박도 먹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먹여서 해봅니다. 예. 예, 그런 게 사육 기준에 이러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식용 관련된 사육 기준 얘기고. 마찬가지 키우기 위한 사육 기준 그것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수업 시간에서 아마 뭐 이제 들으시면 될 내용이고요. 예, 요건 좀 확대를 이제 제가 크게 확대하는 거고요. 요건 이제 그 식용곤충 시장의 규모 전망 2015년 뭐 앞에 있었죠. 60억 정도. 실제로 조사를 했는 수치는 35억 정도였었다는 거고요. 조사에서 나온 거는. 근데 이제 아마도 뭐 빠진 데도 있을 것이고 어쩌고저쩌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에 의해서 보정을 이렇게 하면 아마 60억 정도 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해서 60억이 나왔다는 거고요. 보정하기 전에는 35억이 조사 과정에서는 나왔었다라는 그런 게 예, 요거 농촌 경제연구원에서 발표된 자료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가공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가공식품이라 하면 식용곤충을 건조해서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규격, 성상, 고유의 형태. 그러니까 말린 거는 자기 원래대로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고 색깔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이한 맛, 특이한 맛이나 특이한 냄새, 엉뚱한 냄새가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금속성 이물, 색가루 이런 건 이제 분쇄하는 과정에서 색가루가 들어가죠. 고춧가루도 분쇄하는 과정에 색가루가 또 생기죠, 그죠? 그런 것들인데 색가루는 킬로그램당 10mg 미만이어야 된다. 크기는 2mm 미만이어야 된다. 이런 이제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그래서 가루를 만들어서 팔았는데. 거기서 색가루가 나는데 뭐 2.5mm가 발견이 됐다 이런 또 단속이죠. 단속. 그래서 이런 규정은 규정이 있으면 단속이 있는 거예요. 규정이 있으면 단속이 있다.
대신에 이런 규정을 지킨 업체들은 이제 그 양성을 시켜줄 것이고, 이런 규정을 안 지킨 업체는 도태시켜질 것이고, 그런 이제 시장 정화 기능을 또 하겠죠. 대장균 군은 이러한 공식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의미가 NOC1 뭐 이런 내용이 있죠. 총 5개의 샘플 중 1개 이하에서 발견되어야 하며 없거나 하나에서 발견되어야 된다. 대장균이. 그 다음에 대장균은 발견된 그 대장균은 10마리 이하여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 그래서 자기가 가공한 제품의 대장균은 이런 기준에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중금속, 갈색 고소에, 고소에는 나비 0.1, 카드뮴이 0.05, 어쩐 이런 어떤 수치 이하여야 된다. 쌍베리는 이렇고, 장수에는 이렇고, 꽃뱅이는 이렇다. 이런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예, 세균 수, 요렇고요. 세균은 아예 없어야 되죠. 다섯 개의 샘플 중에, 뭐, 세균이 아예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 다음에, 활성화 방법으로, 뭐, 앞으로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곤충 산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13개소에서 다섯 개가 늘어 18개소인가 전국에 이제 그 곤충 양성하는 곳이 이제 있습니다. 곤충 산업 전문 인력 육성 기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가장 가까운 데는 경기도 농업기술원. 거기에 1년 과정으로 곤충 산업과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뭐 전국에 뭐 15군데 있으니까 거의 각 도마다 한두 군데씩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과정에 들어가서 배우셔도 좋고요. 저도 그 과정 예, 지금 배우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은 화성, 병점 근처죠. 병점 근처, 화성시. 진안동인가요? 거기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3.5:1. 예, 3.5:1. 면접 보고요. 예, 다 합니다. 예, 없습니다. 나이 제한 없고요. 다만 이제 그 모르겠어요. 뭐 기준은 뭐 있겠지만 제가 이제 경험자로서 일단 곤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고, 그리고 안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아, 이 사람 그냥 들어러 왔다가 그냥 떠날 수도 있구나, 이게 아니고 아, 자부지간 배우고 나서 곤충을 할 가능성이 많구나, 그 사람이 이제 유리할 것이고. 그렇죠. 곤충과 벌레가 어떻게 다른가요? 여기 이제 면접 때 질문 중에 하나. 곤충과 벌레 다른 거 이전 수업 시간에서 한번 얘기 나왔죠, 그죠?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식용곤충 시장 확대 발굴을 및 창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거는 정부에서 잘합니다. 농진청 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요리 대회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심포지엄도 하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지금 있을 그런 정도로, 조금 최근에는 식품, 곤충 식품 위주로 이제 정책들이 많이 전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취업 활성화 자격증을 개발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현재까지 정부 기관에서 한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터넷에 있는 각종 자격증, 무슨 뭐 곤충 뭐 요리 자격증이니 뭐 곤충 무슨 해설사니 뭐니 전부 민간입니다. 그리고 개인 그 민간에서 그냥 하는 거라서 공신력 없습니다. 그 자격증 100개 있어봐야 어디 가서 써먹을 데도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식용곤충 뭐 조리 경영대 이런 거 또 뭐 많이 합니다. 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미래 10대 유망, 미래 농업, 농업의 10대 유망 일자리에 곤충 전문 컨설턴트도 아예 딱 집어넣어서 하나의 그 이름으로 아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만큼 이제 곤충을 좀 키워보겠다. 이런 의지가 나라에서는 있죠. 자, 그러면 4시. 쉬었다 할까요?
예, 55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